있고, 호수가 안 있고, 일단은 맨홀관, 이게 맨홀관이 같이 이제 요거랑 같이 나가서, 나가요, 시갈로로. 물만 이쪽으로 나는데. 예, 예, 근데. 정화조가 막힌 상태. 지금 일단 요 배관을 확인해 봤어요. 네. 확인해 봤고, 요게 똥배관이 확률이 높아요. 지금 꽂아 놓은 게. 예. 예, 그래서 혹시라도, 보통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, 근데 이게 새로 진 건물이니까, 얼마 안 됐으니까, 이제, 설계도상으로 보통 배관을 시공한다 치면, 요거는 하수구 맨홀이에요. 오수 맨홀. 기름 나오는 배관 따로 돼 있고, 정화조잖아요. 이건 똥배관이 나오고, 하수 배관은 따로 가고, 정화조에서 거쳐서 나오는 게, 여기 마지막에 맨홀 또 합해서 또 나가요. 그런 경우가 있고, 1차적으로 그런 모양이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, 얘는 얘대로 나가고, 얘는 하수는 또 하수대로 나가서 시갈로 꽂힌 경우가 두 번째가 있고, 세 번째는, 오수 시갈로 나가면서 얘랑 T로 만나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세 번째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정석으로 시공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서 뚫리는 거고. 바로 작업할게요. 얘.
물티슈, 물티슈. 터져 나오잖아. 터져 나오잖아. 이거 경기에다가 절대 물티슈 버리면 안 돼요. 이거 물티슈 이렇게 버리면 관리 안 돼요. 물티슈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. 와, 다 헹궈야 돼 이거 물티슈. 와,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여기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. 이거 절대 물티슈 나오면 안 돼요. 화장지는 버릴 수 있어도 이건 아니지. 이거는 와. 여기는. 예, 이따 이거 다 헹궈가지고, 물 헹궈가지고. 와, 여기서 나오자. 예. 이걸 하는 이유, 물을 휘저는 겁니다. 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. 여기는 원래 물로만 있어야 되거든요. 예, 여기 이렇게 똥이 이렇게 다 굳어 있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예,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. 그럼 안 나간다고.
아, 이건 진짜 스크린 중에서나 나올 법한 물티슈예요, 이건. 예. 와, 이거는 진짜. 이거 처음부터 공지를 안 했구나. 물티슈 쓰지 말라고. 예. 처음부터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. 사실 공지를 해도. 그쵸. 공지를 해도 사실 써요. 근데 자기 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하죠. 그쵸. 예,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거예요.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할래, 안 할 수가 없어. 아. 와, 저거 봉다리 하나 같다 안 되겠는데? 어마어마하죠? 이제 똥에 묻혔던 게 가벼워지니까 올라오는 거야, 이제. 풀으니까. 똥을 풀어 놓으니까, 이제. 아, 이제 이걸 다 나왔어, 이제. 그렇지. 여기는 똥만 쌓이게 돼 있고, 여기는 이제 물로만. 오물, 이게 넘어가면 밑으로 이제 물만 나가거든요. 똥을 이렇게 뜨고. 그러면서 이제 여기만 퍼내는 거거든요. 근데 일로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니까 다 넘어간 거죠. 넘어간 지 한참 됐어요, 이거. 넘어가다 일단. 그쵸. 이거 이제 조만간에 빨리 얘기해서 물티슈 많이 없을 때 저기 정화조 부르셔가지고 한번 싹 빨아드리세요. 예. 예. 그렇게 해서 됐고, 이제 여기서만 이제 한번 빨아드리면 될 것 같아. 네, 정화조 떨어졌네. 이게 구배가 안 좋네. 지금 보면 정화조 총으로 들어갔어요, 내시경이. 네네네. 예, 여기 지금 -73도 보이시죠?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아, 거예요. 그러면은, 예, 여기가 정화조 보이죠? 아. 정화조, 예. 여기 딱 위 상단에 있는 거예요. 여기. 예, 거기가. 거기까지 이제 막힌 게 없는 거죠. 네네네. 예.
싸.